오늘은 아파 재료를 찾으러 꽃시장이 아닌 마트로 왔어요. 싱싱한 식재료는 좋은 아파 재료가 되거든요. 달콤한 단호박을 말려볼게요. 단호박은 너무 단단해서 살짝 익혀줘야 칼질이 쉬워요. 5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가열합니다. 단호박이 뜨거워요. 꼭 목장갑을 껴주세요. 꼭지 부분 주변으로 어슷하게 잘라줍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숟가락을 이용해서 속을 깨끗하게 파내줍니다. 파낸 속에 휴지를 채워서 메쉬천 위에 올려줄게요. 수분이 많은 야채는 꽃배열 용지에 놓게 되면 들러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과일 전용천인 메쉬천을 이용하는데요. 신문지를 놓고 그 위에 메쉬천을 올린 후 작업한 단호박을 놓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건조 후 쉽게 분리가 가능해진답니다. 그 위에 메쉬천을 덮고 다시 그 위에 신문지를 쌓아주세요. 1kg 정도의 책을 올려 1시간 동안 무게를 줍니다. 1시간 후에 단호박에서 나온 수분으로 젖은 신문은 버리고 새 신문으로 교체해주세요. 다시 책을 올려 무게를 줍니다. 이번에는 2kg 정도의 책을 올렸어요. 무른 소재는 약한 압력에서 시작해서 강한 압력으로 주어야 부스러지지 않거든요. 1시간 후 신문지를 교체해줍니다. 이때 단호박 속에 휴지도 갈아줄게요. 이 과정을 신문지에 수분이 배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1시간에 한 번씩 반복해 주세요. 저는 5시간 동안 5번의 신문지 교체를 하였어요. 신문지에 더 이상 수분이 나오지 않을 때 건조매트로 옮겨줍니다. 비닐팩에 넣은 후 위아래 앞판을 놓은 뒤 벨트로 고정할게요. 이 상태로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건조매트는 자주 갈아줄수록 빨리 건조가 돼요. 그럼 환원을 해볼까요? 미리 환원해둔 건조매트를 교체해주고 다시 비닐팩에 넣고 앞판을 벨트로 조이는 작업을 해주세요. 젖은 매트는 하나씩 전자레인지에 30초간 가열합니다. 가열 후 몇 번 흔들어서 열기를 없앤 후 비닐에 넣어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밀봉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오전, 오후 하루에 두 번씩 일주일간 매트를 환원해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건조된 아파의 끝부분이 톡 하고 부서지면 건조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꽃보관 봉투로 옮겨 보관할 거예요. 꽃배열 용지를 접어 단호박을 잘 모아주고 꽃보관 봉투에 종이 건조제와 함께 넣어주면 단호박 아파가 완성입니다.